오늘 아침 80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교인 3명의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보행자 3명이 길을 건너는 순간 흰색 승용차가 달려와 그대로 횡단보도를 덮칩니다. 오늘 아침 6시 45분쯤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82살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받쳐 70대 B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횡단보도를 덮친 사고 승용차는 이렇게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숨진 3명은 모두 60, 70대 여성으로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 새벽에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오늘은 김장을 준비하다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 울고 막 난리가 났지, 지금 주저앉지. 너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김장한다 그랬던 날인데 이렇게 된 거야.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신호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길이었다고요. 신호하고 그런 거를 보행자는 못 봤다리고 지난해 전국에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년 만에 8.8% 늘어난 34,600여 건으로 735명이 숨지고 5만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TV 우선 이승훈입니다.